4.3 당시 토벌대가 주둔해 있었던 제주시 외도동. 애월읍 일대 마을 관할지서이기도 했던 외도동은 연대, 월대, 외도 일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던 해변마을이다. 4.3 당시 200여 가구의 조용한 마을이었던 외도동. 하지만 외도초등학교에 토벌대가 주둔하면서부터 마을의 평화는 깨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애월읍 일대 주민들은 외도초등학교에 수용됐고 외도지서 인근 밭은 학살터로 변했고 총성이 멋지 않았다. 하지만 4.3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몇 감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소박한 마을이었다. 월대동, 지금도 월대동, 연대동, 월도 일동. 외도 일동. 우렁이 마을. 우렁이. 외도 일동이 우렁이 마을. 이거는 서착이라고 하고. 서착? 그러면 근데 큰 내를 위주해야죠. 서착이냐 서착, 동착은 동착. 네, 그래서 이제 내도는 동착이라고 하고, 이거는 서착이라고 하고. 그때 막 보리 조 벌리고 콩 갈고. 50 선거가 가까워지자 외도 사람들의 숨바꼭질도 시작됐다. 밤이면 산에서 내려온 무장대에게 백지 날인을 강요받았고 낮이 되면 경찰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마을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몸을 숨겼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 경찰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예, 잠깐에 도장 찍지 못하게 이성만인가 누게 네. 저 대통령 나올 때에 그때 아이가면 다 이디서 추접을 캔막하나 그때 산애들 밑에 올라갔다 요 소낭밭대건 고밭단 애들 그 미국 군인들 오란 네. 사진 이제 자르르게 치나 조금씩나 우틀에 다 올라오라네 이제 그디간에 이제 허나 싹 포연 우리 주지지 않냐 그러면 내려오래는 저 연병장으로 걸은들 그디 내려가네. 그저 다 각도에 집들 돌아가고 싫어요. 집이 완보난 난사의 집이고 또 사람 삶아도. 외도동의 4.3은 4월 3일 이틀 전에 발생했다. 48년 음력 4월 1일. 당시 경찰 협조원이었던 고창희가 해안동에서 산사람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그거는 폭도가 죽인 건 없지. 그 동네 사람이 폭도로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었다. 자기 말을 안 들었다 하여니 이제 좀 올라간 거를 어떻게 해서 누구의 눈에 끌려서 이제 하니까 그 폭도들 신데 연락을 해서 그냥 좀 우리 그 시절에 여아이들 막 내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막 그냥 산으로 그냥 막 좀 칼도 이만히 한 칼 들고 허연에 좀 막 노래완 이제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이래 나오래 그 허연이 이제 저 내 어머니 저 광영 막 우쪽에 갔어. 우쪽에 가는 그 졸음에 뭐수 왔냐 참 누게 쫓아보지도 못하고 걔는 어디 내 서사 죽였는지 어디 서사 죽였는지 그걸 확인을 못한 거죠. 시체도 못 찾고 그때 시절에는 어디 댕기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걸 찾아보지도 못하고 아시날만 이제 군인들이 그냥 비행기로 막 날아다니고 막 사람을 막 쳐는 거라 맛이 난 뭣도 모르고 그자 어린 때니까 몰라 막 그냥 비행기를 그냥 막 알로만 댕기면 막 사람을 막 쳐들여 댕기는 허연아는 어린 때 생각은 막 그냥 빠이빠이 하면 막 사람이 시진 허듯이 허이진 거다 나 맛이 허연아는 그 허연 그날은 너무 허난 그때 와그 사람들
그때 왔으면 우리 아버지도 살았을 건데 그 둘날이 와니까 그날 그냥 자가가 그 직영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디가 넓은 밭 그냥 우유닭에 괜한 해안 허설 올라간 그 직영. 고인순의 부친 고창희뿐만 아니라 이학빈도 이날 광령 속칭 우탄질에서 산 사람에게 희생됐다. 그 사람은 이제 광령 살아났을 땅에. 네, 광령서 살다니 광령서 그 사람은 경희 때문에. 예, 경희는 이제 어디 좀 동네 그 흥미서 났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데 그냥 주변에 이 신한 진천 좋고 우리는 뭐 저 산에 간. 산 사람에게 두 명의 마을 주민이 희생되는 가운데 드디어 48년 음력 4월 3일 무장대가 외도 지서를 습격했다. 이 사건으로 외도 지서가 불탔고 당시 외도 지서 경찰이었던 선우 중태 또한 목숨을 잃었다. 그때 외도 습격 들어올 때에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마당에서 총알만 쏘아두고 내도 구장 신현범이라고 해서 그 인의 집에 가가지고 현범이 그날 저녁 죽여버렸어요. 또 연대 정규진 씨 구장하고 나하고만 살아났는데 여기 지서 습격했을 때에 그 지서에 있었던 경찰들 돌아가신 분들 있었지 혹시 선우중태 씨라고 선우중태? 예, 그분 돌아가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선우중태가 예. 죽었어요. 그때 몇 명 그 돌아가신 거 기억나시는 사건 있으면 그때 그건 의사 두려우니 그냥 그렇게 습격 오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죽었다 해서 그때 누가 죽였느냐 하니까 그 학교가 그 응역지에 학교에서 그 숨어 있다가 그냥 지금 김창봉이라고 그냥 김창봉이가 맞춰서 죽였다고. 아 김창봉이라는 사람이 서로 중태 죽이를 죽창으로 한 겁니까? 예? 죽창으로. 아니 총으로. 총으로. 총으로 그. 산 쪽에서 해서 그 몇 명쯤 왔습니까? 그 지사에 습격할 때. 습격할 때는 그때는 그 우리가 넘어서 말만 듣기를 장봉이가 죽였다 하는 것만 들었지. 그럼 얼마 정도 몇 명이나 와서 몇 명이나 왔는지 몇 모르고. 지사가 이제 불타거나 그 주변 마을 주변의 가옥들이 불타진 않았을까? 불하게는 불타진 아니고 지서만 불태웠을 거라. 48년 음력 4월 3일 무장대의 습격 이후 동지딸까지 이렇다 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음력 11월 19일 이 마을 주민 3명이 외도 거리밭에서 토벌대에게 총살됐다. 나 죽는 날 이태원이하고 고봉래 죽은 날 김기 죽는 날 그날 알아야 돼. 동전 열 나흘의 날 죽었대요. 그 분명 알지. 열 나흘 날? 열 나흘의 날. 그 음력을. 그건 어찌하는 건지 동전 쓰면 헐 날은 예. 우리 저 처럼 소산이 딱 그 맨날. 아 예. 그래서 아시는 분이. 기 근데 거기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아 그는 저 뭐인가 저 이제 저 이 동로 건너가면은 그 터위 식당 바로 급발스 동력발스. 세 분이 돌아가셨구나. 무슨 예.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예? 무사 다른 분들 빼고 그 사람 세 명만 근데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그건 모르지 그건 나 모르지 어울리 돌아갔어. 그때 당시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살았으면 일흔 한 일곱 정도인가. 나가 지금 83세니까 한 다섯 여섯 나 아직이니까 지금 살았으면 일흔.
외도 거리밭에서의 총살 일주일 후인 음력 11월 26일 김정순 할아버지의 셋동생 김일순도 공회당 아파트에서 두벌대에게 희생됐다. 셋동생은 그 죽은 동생 결론하는 날 공회당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죠. 조금 늦었죠. 늦어서 내 눈앞에서 그래. 눈앞에서? 응, 내 눈앞에서, 가위를 갖다 아스파라로 그냥 하나 탁 치면서 그냥 치니까, 그 뒤에 뜸뜰이 있는데, 뜸뜰이 가서 머리를 앗아서 그냥, 정신이 없대구만. 정신이 없으니까, 응. 그놈들은 겁이 나서 죽을까다 해서 그냥 저로 사서 총살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늘어가는 가운데 48년 음력 12월 8일 무장대의 습격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렇지, 우리 어머니, 형, 우리 동생, 우리 동생하고 한 방에 잤는데 밟아서 그냥 다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재강 살았어요, 그 밤. 뭘로 죽였대요? 모르겠어요, 뭘로 죽였어요. 뭐 어린 때라고 뭐 캄캄한데 뭐 잠들어서 딱 죽여서 가보니까 총소리는 안 나고 총소리도 나고 아 주창으로 주창으로 뭐 주창으로 죽이신지 그럼 그날 어떤 피해 행사때 그 껌껌한 방 안에 방 안에 우리 입은 저 곳도니까 책상 밑에 책상들 있거든 책상들 있는데 그 구석에 들어가지 마요 밤에 바다바다 하는 것이 나 자신 모르게 나도 자신 모르게 그 구석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 들어간 다음에 나오니까 집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니까 어머니 다 죽고 형도 죽고 니동서도 죽고 외도 국민학교 불타는 날이니까 놀래가지고 도는 사람들하고 우리 그때 작은 어머니 있었거든 예. 그 작은 어머니 다 인도해주고 다 뭐야 작은 어머니 임대 살다가 그럭저럭 나 혼자 누구 집도 살아보고 배지났다 이랬어 무장대 습격이 발생하자 당시 외도 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던 구연대의 토벌전은 강경해졌다. 48년 음력 12월 21일 김장순의 형 김필순이 토벌대에게 희생됐다. 지금 여기 외도교회 그 원 교주가 제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에 내내 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우에서도 할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경찰에서도 할아버지 집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내 있다가 그 사촌들 그 제사 먹으러 모였었는데 그때 밤에 와서 경찰에서 잡아가서 한 3일 만에 죽여버렸어요. 그날따라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걸 아마 어디서 목격했나 봐요. 네. 강재만 할머니의 시동생도 김필순과 함께 48년 음력 12월 21일 희생됐다. 에, 우리 큰 새아집아님하고 죽은 새아집아님은 아마 해관으로 나오려는 불러간 모양이에요. 불러간 뭐이라고 아무도 말을 할 적에는 대답을 어떤가 했는데 심어단 그때 죽여버려요. 음력으로 섣달 21일 쉽게는 아마 한 18일 날, 19일 날 돌아가실 거라. 예, 내려간 다음에? 예, 죽은 다음에 쉽게를 힘시나. 그 성대라 허르래. 아, 같은 날에? 같은에 심어가고 같은 허르래 죽여버리고. 이는 해관에서 심어단에 이 저 넓은 밭이, 외도 일동 넓은 밭, 저 죽였잖아. 김필순, 고원종. 고인종 형제의 희생 일주일 후인 48년 12월 28일 당시 경찰 가족이었던 이남군 가족이 산사람에 의해 희생됐다. 아들이 우리 아빠가 순경진 하나 죽이게 순경이니까 그 저 좋은 구들에서 옛날에 초가집이 좋은 구들에
죽은 그들에서 그 외손지 우리 큰 신이 아들이 헌디 외 할아버님하고 가이 우리 시아버님하고 우리 신이 아들하고 죽은 그들에서 누워 자신한 큰 그들은 비워놓고 좋은 그들에 숨어서 그 방구를 숨은 해난 게 산에서 한 밤에 한 죽여본 상이다. 경하나 죽여본 한 저 우리 시아버님하고 신의 아들은 옷고 망아리에서 죽여불고 또시 우리 시어머님은 이제 여자니까 저 망아리에서 가 서희가 다 죽였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살아나서 주창으로 살아나가지고 사다가 그 영음 타단 돌아가서 죽이게. 그날이 그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12월. 12월 27일이나 제사예요. 27일이나 28일 날 돌아가셨다. 마을 보초를 섰던 강시연도 48년 12월 28일 같은 날 희생됐다. 그때는 좀 농촌에서 아무 분연도 모르고 살다가 그때는 원인 내가 제공된 거예요. 왜 제공되냐면 그때 어릴 때 내가 놀래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형 갖다 주라고 해서 그때 비라를 줬어요. 비라. 우리 나는 그걸 분지도 모르고 이제 형님 갖다 드리는데 그걸 우리 형도 분지 몰라가지고 그걸 호주에 놓고 다니다가 승경한테 걸렸어요. 그것이 비라 이제 살포를 되긴다고 걸려가지고 지서에 수십 번 갔다 왔어요. 그런 우리 형님이 워낙 고정이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걸 자꾸 불러가니까 한번 걸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불러가니까 이제 그저께서 자기 저 마음을 고든데 왜 이러냐 해가지고 경비하다가 그때 폭도가 들어왔어요. 폭도 들어오니까 다 도망가는데 혼자 그 대항을 했거든요. 철창 가지고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철창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이 세 사람인가? 이슬기였고 세 사람 그날 때랑 돌아가신 분이 세 사람일 겁니다. 49년에 접어들어도 마을 주민의 희생은 계속됐다. 49년 1월 11일 연대 몸밭에서 문태선 할머니의 남편 김유전이 돌대에게 희생됐다. 그래서 고마이 집시 딸에만 돌아간 게 저 연대 몸밭에 가네. 그때 저 지서애가 한 일주일 살았네. 돌아 죽었진 하나네. 참 그냥 그 뒤 묻혔다네. 이제 판 잘 묻어라 현재 한 초단 판 묻었어. 정월 열흘 날 죽어. 우리 동네 사람은 우리 아방만 죽어. 아방. 그때 사람 정쾌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 다 하나 두석합니다. 그 하루만 살았으면. 하도 기회가 난 그 하루만 죽여버렸을게. 이제 외도 일동 사람 하나 타에 남은 괜히 하루만 살렸다는. 그때 저 동네 동장 산지 이제 곧 되면 동장 밭으로 큰 하루방이 기억이 나서 자기. 아, 그 할아버지가 예, 기억이 난 그 하루방 내도 그냥 서새끼를 죽여버렸다. 그냥 하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이 하루방 닮으면 이 동네 사람 하나에 남은 캐니. 기억이 그때 밀세이네. 고마이 신사람 아무 쌍욕이 그냥 밀세 없는 기억 막 하잉 죽었어 자기. 49년 1월 15일 도벌대는 마을 사람들을 공회당 앞으로 집합시켰다. 김정순 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김천순과 모친이 이날 목숨을 잃었다. 어머니는 또 자간동상으로 사는데 그 응원대가 떠난 날 떠나면서 천순이 네 이름이 천순이 집을 걸어서 달라고 해서 내가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서 걸어서 달라고 하는 거 해서 나는 그때 구장 때려놓으니까 매날 식사를 그 응원대대를 갖다가 삼시를 그냥 축장 철진이라고 해서 그 반장을 시켜서 매일매일 그냥 식사를 돗잡아 놓고 거기에서 먹여줘 먹이는데 그래서 그날 응원대 떠나는 저녁에 밤이 오라가지고 이제 여기 김천순이 집을 알아줍니까? 알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걸어쳐달라고 하냐. 걸어주니까
그때는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의심이 있어서 내가 동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무슨 사위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동생입니다. 아, 좋다고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고쳐주니까 동생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근데 다 데려다 그냥 총살을 시키는데 그 우리 동생 부인은 총살을 안 시켰어. 안 시켜. 그래서 데려다 지금 살고 있어요. 아, 그 경찰대가? 경찰대가. 부인을 데려가서? 데려다가 지금 안신경이라고, 경신경이라고. 사삼으로 동생 둘과 모친을 잃은 올해 85세 김정순 할아버지는 당시의 억울한 심정을 글로 남겨놓았다. 김정순 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김천순이 희생되는 날, 고대천의 조부와 백부도 희생됐다. 그분들이 집에 누웠으니까 그때 그 파견대 여기 저 구연대? 구연대가 주둔해 놨지. 구연대가 이제 와는 이제 일이 다 저 감시엔 마을에 딱 크게 돌아나지 못하게들 해나마도 습격을 든 거지. 그런 뭐 누개냥 손가락질 하나 영영한 사람은 이건 산들에 연락하는 사람이다. 겨나 그 당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밤에면 폭도 낮에면 저 북쪽 말이야 저 알쪽. 어? 그렇게 아니면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 경험에서 이제 하니까 결국 가만히 누워 자는 거 그들에서 그지보단 여기서 이제 그저 철장을 하고 뭐 이거 죽이단 어떤 철장 덜 찔러자는 이제 죽은 척에 들어놓으니 딴 이제 가보니까 얼리 빼주니 괜당 집이 괜당 하루방네 집이 있는데 고파해간 고봤으니까 아 그걸 어떤 찾아낸 또 이제 심어다는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 고팡에 숨으신 분은 누굽니까? 그건 이제 이장하는 게 우리 큰아버지. 아, 태자 태자 정체. 아, 그 아버지가 거? 이제 아마도 좀 덜 찔러진 세라기에 네. 살아난 피질질하면 요운역표에 좀 친척 하루방네 집에 그 하루방도 죽어버렸지만은 간 네. 고팡이 간 고바시나 좀 누게 이 그때 뭐 청년단인가 단 저 미신단인가 있어나 쪽에 네. 마을에서들. 그 사람들이 어디 고리치르니 갈띠가 거기 뺏겼다고 해니 전 간 처단 심어단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나도 48년 1월 15일 같은 날 외도 너분 밭에서 강재만의 시오촌 당숙 일가족도 모두 총살돼 대가 끊겼다. 그 아마 우리 오촌이 예, 무서워가지고 어디 해안 쪽으로 도망을 가는 모양이라마시. 해안 쪽으로 도망간 있는데 아마 아들을 찾아드리라고 어머니 신디 와서 막 해도 어머니가 못 찾아는가 봐요. 어머니하고 아들네 같이 살다가. 경연 이젠 막 찾아드리려니도 어머니는 어디 간 철이 모른다고 찾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젠 아마 어머니하고 각시하고 애기를 이 지서에 덜하다가 아들 내놓고 남편 내놓으라 해도 모른다 하니까 그냥 돌아단 이제 그 삼촌에도 너분 받쳐 죽여. 그 삼촌이다. 여기도 시댁 식구지? 예, 우리 오촌 이제 그 할머니는 우리의 조근 씨 할머니 나이. 예. 또 그 할머니 아들은 나의 오촌. 그 너분 밭에서 그 일가족을 갖다 보니. 그냥 그 이는 정월 스무날. 정월 스무날. 예, 1월 15일 날. 아, 1월 15일 날. 예, 그건 말째 죽였으니까 말째 시마다. 나가 책임져 냅시다. 쉽게 할 사람 여섯이 죽이 유가족이 다 전멸해보나. 당시 리석이었던 김창봉이 산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김창봉의 처가 끔찍하게 희생된 것도 이 즈음이다. 저하고 딸은 지금 저 여기 동자부 이쪽에 네. 저 이 터위 식당 운영반에 돌아갔어요. 네, 신장로에서 예, 외도 신장로에서 그런데 예, 예. 창비천은 1500에서
옷을 다 벗었다 집어넣었지. 옷을 벗기고 나서? 옷 다 벗었다. 그건 분명히 말라겠지. 옷 다 벗었어. 경찰에서. 경찰에서? 경찰에서 다지. 아이도 네 살 나갈 때 그냥 집어넣었어 그냥. 네 살 나갈 때? 그냥 이제 우리가 그 영장 묻었는데 예. 그 관현인데 예, 좀 보니까 그 어망 위에 아들 데리고 묻었지. 묻었지. 하여튼 어디에서 했을까? 응? 어디에 묵어서? 아, 묵기는 저 숙성 동네까지는 외도인데 네. 그 서쪽에 저 예, 또 배안이라는 게 배안이 배안이가 묵었어. 김찬봉 씨는 어떤 사람이야, 나서가? 그냥 그 당시에는 뭐인가 그 다음 사장장님도 그 저 조금 저 병원에 다니면 그 간이로 저 저쪽에 네. 아... 걔가 이제 그 살아서 오래는 거라. 아... 네. 네.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뭐가? 그렇지. 교수님은 이제 영태님은 이제 주사하고 굉장히 이제 긴 오래간 그 사장도 아니 아니 아니. 긴 오래간 거지. 외도 너분밭에서의 총살 이틀 후인 49년 1월 17일 이완숙 할머니의 일가족 9명이 무참하게 토벌대에게 총살됐다. 이유는 아들이 입산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막내 동생 그 이완영 씨 가족 부인 아기들 또 며느리 며느리 저 그 아기 난 한 3일 만에야 그 손자까지 그냥 가만히 뭐 집이들 이신앙 그냥 데려다가 그냥 한바디 다 놔서 그때는 창으로 날 다 찔러 죽일 때니까 소원이 뭐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창으로 말고 총으로 한방 쏴달라 그렇게 해서 총으로 한방 쏴서 그랬는데 막내 동생은 총 맞았는데 어디 요디 가서 맞아서 거기서 목숨은 살아 밤에 어디 그 헛금 그 외도에서 좀 밴들이 밤에 목숨은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간 한 며칠 보린낭 쏠을 속에 묻어 있는데 그때 무슨 뭐 청년된가 무슨 그에 그런 것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사람 숨어 있는 거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오고 그 물이 움직거려 버렸어요. 움직거리니까 아 저쪽에 사람 있다 해서 이제 보니까 사람이 있으나 심어 온 건 보난 우리 집에 그 집에 가족이라 해. 그러니까 그 집에 가족인데 어떤 이제 친척이 좀 거기서의 그 청년에서 좀 주장을 한 친척이 혹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불쌍한 거 병 환자고 하니까 요거라도 살려주려고 막 수습을 하는 차에 또 하나 친척은 또 딴 사람을 시켜서 저런 거 심어다가 죽여보려고 쏘아보려고 계속 그냥 또 심어다가 그 죽여난 자리에 가서 또 쏘아보려고 이완숙 할머니의 일가족이 총살되는 날 49년 1월 18일 외도 속칭 자리동산에서 김유훈의 형 김유택도 총살됐다. 학교 다니다가 이제 집에 와 있으니까 들어간 거라고 했어요. 그 와서 이제 들어간 후로 이제 소식이 없고 또 어디서 죽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 모친이 그때는 우리가 어려워 보니까 그 우린 자세히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렇게 해서 이제 친족들이 가서 이제 응고해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어디 다녔습니까? 그 당시에 재중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 이제 제사 지내는 게 정월
17일 날 음력 정월 17일 날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기 동네 우쪽이라고 하는데 개타가름 우쪽 그 동네 우쪽에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49년 정월 한 차례의 회오리가 지나가자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50년 여름에 접어들자 예비금 속의 바람이 서서히 외도에 몰아쳤다. 이 사건으로 올해 아흔인 양예생 할머니는 남편을 잃었다. 그때에 예. 이거 53년인데 예. 시국 그제에 예. 암상의 듯이 저 지서에서 오란 돌아가 바당이 고기나 끓여가 놀았으나. 아 바당에 고기나 끓여 갔다 오니까 지서에서 데려. 지서에 오래 님진 가난 그만 안 오라 버려. 이거 꼭 53년. 53년 됐을까? 우리 그때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만시 이름이? 이름이? 예. 이름은 한씨의 학수. 한학수. 할아버님의. 그때 연세가 어떤 됐을까 그 당시? 그때 당시 45세인가 되실 거라. 45살인데. 경증 되실 거라. 그때 그 경찰에서 올해는 간 날이 언제 날이 무슨 날인지 아직 구가 음력으로. 음력으로는 6월 보름날. 음력으로 6월 보름날에. 6월 보름날. 6월 보름날. 영 바싹 더워시는 바당이 고기나 그래가 놀아시는. 네. 올해는 가난 안 오라고 그래. 그런 아무 소식도 없고만 씨. 어. 그러나 지금 제사는 어떤 임수까? 제사? 예. 제사는 7월 초다새 날 죽었진 하나네 그날로. 아 누가 죽었대 합디가? 그 지서에서가 예. 그날 죽었진. 아 그날 죽었대만 씨. 어. 그럼 시신은 수습했을까? 어? 시신. 할아버님 돌아가신 거는 어떤? 그냥 노루 죽이 어디? 바닥물에사가 대게 부르신데 어디 구례사가 대게 부르신데 모르죠. 아 그거는 모르고 마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람이 막 많이 가보난. 아. 이 외두동에도 한 네 사람이 나간. 근데 지금 연대 마을만 말고 저쪽 동카름하고 아니 외두하고 네. 저 일동하고 또 내도. 내도. 이건 연대. 연대. 걔는 네 마을에서 네 개가 가. 네. 6월 보름날 잡혀가는데 7월 6. 5일날 죽었다고. 네. 어디서 죽었든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안 주고 혹시 저 뭐냐 할아버지가 그때 무사 잡혀가신 거예요? 뭘로 죽이게? 이 동네에 반장이 난 저 그 반장으로 음식을 아무래도 체급했진 그 심어가긴 했잖아 나중에. 동네 반장이라나. 반장이라 나중에. 산에서 활동한 까닭에 일가족을 잃었던 이완영도 결국 50년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다. 여기에서 뭐 좀 숨어 살다가 뭐 산에 누가 살았는지 어떻게 있는지 숨어 살다가 이제 그것이 경찰에서 그 어딘가 동축회사인가 어디서 이제 다 이제 영 있다가 육지에 보내서게 육지에 보낸 형무소에 간 살다가 병 나서 죽었던 하는데 어떤 인 죽은 것도 모르고 예 뭐 마포 형무소니까 그 형무소 갇혀온 데 어디 그 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그 뭐 거기 간 묻었던 말만 들었지 간 본 적도 없고 뭐 어디 어떻게 된 거 죽었다고 그냥 거기서 죽은 무슨 통지는 왔는지 내가 소문을 들어줬는데 거기 가서 조금 뭐 몇 개월 살았나 형무소가 이완영의 아들 이장희도 산에서 활동하다 귀순한 후 예비 금속에 걸려 행불됐다. 이 장희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귀순했었다. 어디가 숨어 살다가 내려완. 이제 집이 완 좀 이제 살다가 사는데 이제 또 제 갑자기 이제 데려다가 뭐 어디가 어떤 한채를 몰라 마치. 입진 안 갔었다. 예, 여기서들 그 막 그냥 헌꺼번에들 막 많이들 그냥 심어가 버려놨었다. 네. 귀순형 사는 사람이고 어떤 뭐 또 새로 이제 좀 재펴오는 사람이고 다 헌꺼번에 갑자기 그냥 심어갈 때가 하나냐 모르겠다. 당시 구장이었던 김정순 할아버지는 계엄령 해제가 없었다면 외도동의 인명피해는 더욱 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당시 계엄령이 해제될 수 있었던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기동창이었던 외도부유군의 탕명숙 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얘기했다. 수용소로 그때 내가 6.25 때에 6.25 재검속대를 해가지고 거기로 와서 그냥 수용을 그때 계엄령을 해제 안 해주시면 그 검속한 사람들도 다 죽어 있을 거고 우리도 다 죽어 있을 거고 그때에다가 그 김충희 도지사가 여기 외도 보육원 원장 탕명숙이라는 할망이 있었어요. 할망인데 저 이박사하고 동기동창생이고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충희 도지사가 그냥 그 탕명숙의 할망을 데리고 이 대통령을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대름도 되는 제주도 사람 시가 없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니까 아 그렇게 되냐고 해서 그냥 계엄령을 해제했죠. 그냥 경비령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오게 되고. 중장비 공사 소리가 한시도 그치지 않은 외도동. 그곳 어디에서도 4.3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다. 주임이 엎드려봤자 해가지고 그냥 그 화로불 난로 저으리니까 피울 때에다 장장난가비가 그냥 그 삭다리에 해대는 곳이냐 그 놈으로 해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패 먹었다가 삭다리가 두 개가 부러져야 되고만 부러져 버리니까 말단는 오비를 걸어가지고 오비를 그냥 하다가 지쳐서 그냥 때리질 못했더구만 주임이 때리질 못해서 이제는 그 주변 이제 데운 물 주연이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코에다가 좁쌀을 칠해가지고 좁쌀로 그냥 그 물로도 같이 숨을 돌려쉬지 못하겠더럼 거기 특무대가 뒤로 머리를 딱 잡아놓으면 그래서 그냥 물을 막 먹는 것이 아득하니까 잠이 져버렸어요. 잠이 져서 또 의식이 있다가 깨난 정신이 아득하게 돌아 아 이제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영하다가 나가려고 나면 그냥 그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배에 이달을 놔가지고 그냥 주임이 꼬라져가지고 부끄럽더구만. 그리고 그냥 숨을 그냥 회복을 시키면서 기용하다가 그냥 클러 놓으라고 해서 클러 놓은 또 이따가 또 하겠다고 해서 그때 철창을 갖다가 뒤로 딱 놔가지고 뒤로 딱 거기 잡아져 놓으니까 막 갔다 그게 머리를 잡아놓고 해놓은 또 두 번째 하다가 또 잠 미쳐서 정신 깨고 보니까 또 배에 불이 달라가지고 붙어서 회복을 시켜. 그러니까 날이 한 새로 4시쯤 돼가지고. 새벽 4시 돼가니까 동네에서 또 찾으러 그냥 왔다구만. 아, 그러나 주인이 다리고 가라고 오니까. 아잤는데 일을 하질 못해요. 이리가 막
다 부서가지고 막 땡땡이 그냥 이 다리가 펴질 못해가지고. 이유는 작은 동생이 그렇게 해서 죽고 하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내가 한 일은 아무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내가 구장으로 다니면서 당신의 신바람하고 식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작은 동생이 죽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우리 동생들도 고생이 뭐 산에 다니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지도 않고. 당시 13살이었던 김장순 씨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형님들은 취조 안 하고 저만 취조했어요. 어린데도요? 예. 그런데 어렸는데 그때 키가 컸었어요. 키가 지금 키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세 번 취조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나이 들어가니까 신경통으로 돌아요. 무릎만 때려요. 이런 예, 어깨 뼈끈만 때려요. 그 당시에 마을 그 사람들을 여기 그 경찰 응원대가 여기 주둔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 노역해가지고 곶나무를 해다가 그 땔나무로 사용하는데 그 나무 이만큼 한 걸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곶나무라 하면은 그 참나무죠. 예, 예, 그걸로. 예, 동그란 놈으로. 그래서 덜 맞을 건데 처음 무릎을 때리는데 무릎이 이게 발이 툭하게 올라가면서 상대방이 여기 턱을 건드려줬네요. 그래서 탄다고 해서 더 맞았어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제주시 외곽 주택단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제주시 외도동. 지금 그 어느 곳에서도 4.3에 참혹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악몽은 당시를 온몸으로 헤쳐온 할머니의 주름과 기억 속에 또한 지나가는 세월도 머문다는 월대에 남아있다. 당시 구장으로 외도동의 4.3을 지켜보았던 김정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이유도 모른 채 돌아가신 67명의 억울함을 외도동의 4.3을 대변해주고 있다. 철수원 하는 붕괴된 것은 누가 책임지고 돌아나줄까? 8.1로 해방되어 감격의 눈물이 해가 흐르기도 해요.